오늘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12.4%로 일주일 새 무려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격리한 뒤 최소한 5일간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집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연말 시즌 많이 주고받는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미리 스캔해 놓은 뒤 액티베이션이 되면 바로 잔고를 써버리는 수법입니다. 오미크론에도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선물 받은 분들 많으시죠? 관련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기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장들은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주택가에 있는 한 소방서. 일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50m도 넘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몇 시간째 기다리는 겁니다. I just got back from a big wedding in Florida. And so I was most likely exposed. So I've been rapidly testing, but I can't get enough tests. Do you have more friends who get infected? Yes, yes, absolutely. I know so many people infected right now. 크리스마스 휴일인데도 이번 주 워싱턴 DC의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주에 비해 265%, 입원 환자는 77%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진단 수요가 폭증하면서 시 당국에서는 자가 진단 검사기를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저질환자들은 자가 진단기가 더욱 절실합니다. It's more convenient for me. I would have to go somewhere to be tested. And a lot of the sites aren't really necessarily accessible. 30분도 안 돼 진단기 배포는 끝났습니다. 진단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ve been in line for 4 hours. I'm sorry, ma'am. DC ID. You gotta have DC ID. Okay. 바이든 대통령은 5억 개 분량의 자가 진단기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난해처럼 진단 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We should be using testing much more extensively. Omicron stirring people to get appropriately concerned and wanting to get tested. 어제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21만 명. 곧 상황이 가장 나빴던 지난 1월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돼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425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12.4%로 일주일 사이 무려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연말 모임이 늘면서 수치도 급증하고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을 다녀왔다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감염자의 격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권고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영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기간이 닷새로 단축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낮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5일 동안 격리한 후 6일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CDC는 다만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5일간은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음성이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꼭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전염이 증상 발현 이전 하루 이틀과 증상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격리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력 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발표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이번 주 역시 겨울 폭풍 영향권 안에 들면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10시까지 산타모니카를 제외한 LA 산간지대에 겨울 폭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도 5,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최고 10인치에 달하는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비는 화요일 잠시 멈췄다가 오는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 내릴 전망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항공편 결항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9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2천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오늘 하루만 86편이 취소됐습니다. LAX 측은 집을 떠나기 전에 항공편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주고받는 한인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받은 기프트카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던 한인 이모 씨. 놀랍게도 방금 막 개봉한 카드 잔고는 제로 달러였습니다. 사용 내역에는 남가주 포모나 지역의 대형마트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발행한 카드 회사는 클레임을 걸어 금액을 되찾으려면 길게는 세 달이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50 transactions. Yeah, that might take a little while to investigate. But because it's only two, it was at the same exact place. We have a specific time frame. You send in your ID, they'll cross-reference that with whoever was making these transactions. Figure that it wasn't you. Hey, they're going to give you the money back. 최근 기프트카드 잔고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켓등에서 파는 기프트카드를 미리 바코드 스캐너 등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누군가 같은 기프트카드를 사서 액티베이션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캔한 정보를 이용해 잔고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So these cards, gift cards, they're out and open for people to handle. Somebody picked it up before they bought it, scanned it, accessed the information on it, probably made a fully different card and used it. 연방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무려 4만 명이 1억 5천만 달러 가까이 기프트카드 사기로 피해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자물쇠 등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되는 기프트카드를 선택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본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와 관련해 이 특정 연식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6년식에 현대 소나타, 엘란트라와 기아 소렌토, 그리고 옵티마 등 모두 300만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 9월 엔진 결함 리콜을 한 이후 엔진 문제로 최소 8번 이상의 리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계된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허가 승인 건수가 4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이 최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발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허가서를 받은 한인은 전체 취득자의 2.9%인 2,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인들의 노동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우주공간, 은하, 성운, 별의 모습은 이 대부분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기존 허블 망원경의 100배 성능을 가진 망원경 제임스 웹이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 발사돼 30년 넘게 활동한 허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의 검은 공간을 열흘간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무것도 없을 거란 예상을 깨고 이렇게 수많은 은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었던 그제 허블 망원경의 100배 성능을 가진 제임스 웹이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허블이 주로 가시광선을 관찰했다면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관측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35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요.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의 모습과 불과 3억 년 차이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행성이나 은하가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먼지 구름에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시광선은 이런 먼지나 가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파장이 긴 적외선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임스 웹의 금색 거울 뒤편 이 탐지기가 심우주에서 먼지 구름을 뚫고 날아오는 빅뱅의 초기 적외선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왜 굳이 망원경의 성능과 직결되는 반사경의 크기를 줄이면서까지 우주로 갔을까요? 역시 앞서 설명한 적외선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적외선을 흡수하기도 그리고 방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하면 정확한 적외선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임스 웹은 로켓의 싣기엔 크기가 너무 커서 접을 수 있도록 육각형 18개를 이어붙였습니다. 망원경의 주경은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실제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제임스 웹은 앞으로 정상 궤도를 찾아 한 달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접어놨던 망원경과 햇빛 차단막도 성공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30년 전 올라간 허블이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만 있었던 블랙홀을 발견한 것처럼 제임스 웹 역시 우주의 기원과 비밀을 밝혀주길 기대해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언론인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문제,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미국 정부는 올해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를 공식 금지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5월 CNN은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연방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CNN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Those records included calls made to and from Barbara Starr's home, cell, and office phones. The government also got a hold of non-content information from her email. CNN은 언론인의 취재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 수집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판 보도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한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bsolutely positively it's wrong. Simply wrong. 이후 미국 법무부는 비밀 정보를 취재하거나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취재원 보호 권리 등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니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자가 내부자 거래 등 취재와 무관한 범죄에 연루됐거나 테러 조직과 연루된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과 2018년 검찰이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간인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을 뿐 취재원 색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개장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98% 오른 36,3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장보다 1.38% 상승한 4,791에 장을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9% 오른 15,871로 마감됐습니다. 오미크론 영향 속에서도 연말 쇼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수준인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0% 정도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그리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상 최다인 9,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자 그리스 보건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2주간 음식점 영업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해당 기간 테이블당 인원은 6명 이내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 인원도 경기장 정원의 10% 이내,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도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사상 최다로 집계됐고 호주에선 처음으로 1만 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첫 오미크론 감염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수준인 영국에선 확진자의 90%가량이 오미크론 감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선 지난 일주일 새 선수와 직원 등 10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Please do come forward, get vaccinated, protect yourselves, protect your loved ones, and protect your community.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서 백신 부스터샷, 즉 3차 추가 접종의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장은 당분간은 확진자 급증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결국엔 상황이 호전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입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의 승인은 먹는 치료제로선 국내 처음입니다. 앞서 승인된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주사 형태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닷새 이내에 복용합니다. 서로 다른 약인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과 리토나비르 한 알 등 모두 세 알을 한 회에 복용하고 이렇게 12시간마다 하루 두 번, 5일간 먹어야 합니다. 총 30알을 먹는 셈입니다. 약은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형성을 막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증일 때 효과가 더 높습니다. 앞서 임상시험에선 입원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단백질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재택 치료자 가운데 경증이거나 중증 직전에 중등증 환자에게 주로 처방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조제한 뒤 재택 치료자의 집까지 배송해 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36만 2천 명분과 함께 미국 MSD사의 또 다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60만 4천 명분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추가로 40만 명분을 더해 모두 100만 4천 명분까지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SD사의 라게브리오에 대해선 안정성과 효과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국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SBS 박시현입니다.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임신부와 12세 이상 어린이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역질과 설사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설사, 구역질, 미각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상은 경미했고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 증상도 호전됐습니다. 이 약물은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장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런 위장관계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반응 발생률은 23%였지만 가짜 약을 먹는 대조군도 24%가 이상 반응을 호소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식약처는 임신부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다만 의료진과 상의해 복용 유익성이 유해성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출산 후 약 복용 시 수유는 중단해야 합니다. 12살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복용할 수 있는데 다만 몸무게는 40kg이 넘어야 합니다. 간이나 신장장애 환자도 복용할 순 있지만 중증일 경우엔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통풍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땐 기존에 먹던 약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 효소를 직접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이 병용 금기의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한 뒤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환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구 1,300만의 도시 시안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도시 전체에 대한 소독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송옥두 편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시안의 상징 건물인 종로를 둘러싸고 차량들이 소독약을 분사합니다. 방역 요원들도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시안시는 지난 23일 1,300만 명의 주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사실상 봉쇄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도시 전체에 대한 소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안에서는 이틀 연속 15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9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PCR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대규모 검사가 진행 중인데 한 외국인 교사는 검사장에서 방역 요원들과 말다툼 중에 욕을 했다며 계약 해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안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항을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월 중순 左右 能把它阻断了，是吧？到这个 1월 20几号 能够把它整个控制了。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안에 있는 산시성 정부는 노동자와 학생들에 대해 새해 첫날인 위안당과 중국설인 춘제 연휴 기간 귀향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안의 봉쇄 조치로 대부분의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됐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1달러 46센트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남가주 가스 가격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26일 현재 LA 카운티 지역의 레귤러 가스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46센트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귤러 가스 평균 가격도 4달러 64센트로 지난해보다 1달러 44센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입장 인원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뮤지엄 측은 뉴욕주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인해
하루 방문객 수를 절반 수준인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여권 수수료가 $20 인상됩니다. 연방국무부는 오늘부터 16세 이상이 신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비는 $110, 업무처리비는 $35 등 현행 $145에서 $165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권 발급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며 신청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여권을 신청 또는 갱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일요일에도 코로나 검사소를 다시 오픈합니다. 주보건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면서 확진자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며 몽고메리 카운티와 알링턴, 프레더릭, 하워드 카운티 등에서 일요일에도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세시가 노숙자들을 위한 한파 대피소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 주택국은 에버그린 브랜치 도서관과 센트로 드 라이닝거 커뮤니티 센터 등 두 곳에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파 대피소를 설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감염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5일만 격리하고 이후 5일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단 부스터샷을 접종받았다면 감염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듯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